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아, 제겹의 냄새 납니다. 아, 공기부터 다르네. 기가 막히네. 어? 야, 이 회사를 내가 여기 와보는구나. 삼성 SDI로 왔습니다. 오빠 항상 네. 지역 갈 때마다 저한테 먹을 거 얘기하잖아요. 기승전 음식. 아니, 그 음식은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부터 네. 맛집을 하나씩 조금. 전국 돌아다녀요, 이제? 전국 돌아다닐 거잖아요. 뭐, 예, 찾는 분이 있으면 또 가고 하는 건데, 여기 어디야? 용인이잖아. 지금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어우, 쌀쌀해.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는 뜨끈한 국물 좀 들어가 줘야 돼요. 뚝배기로 나오는 뜨끈한 국물. 어디 있어? 끝나면 뺄 수 있는데. 너 언제 자를 거야? 큰 나무 자를 거지? 아니, 안 자를게요. 말해주세요. 진짜? 네, 말해주세요. 1월이 재계약인데 아직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아,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먹거리들이 펼쳐져 있는 우체국 쇼핑. 저희 오늘 여기 회사 행사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치, 그래. 네. 그래서 한번 합세해볼까? 축제에 가야지. 어, BMW 왜 이렇게 많아? 어? BMW 왜 이렇게 많아? 야, 이거 뭐야? 다 이거 불 들어오는 거 뭐예요? 이거 누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차예요? 어, 제 차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업무용 차량이 이게? 네, 이게 업무용 차량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BMW입니다. 차량들에는 전부 다 저희 회사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 아하. BMW뿐만 아니라 예. 저희가 현대자동차나 예. 볼보, 와. GM, 스텔란티스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세계적인 기업들이랑 함께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한다는 거. 콜라보. 삼성 SDI가 최고의 배터리 회사.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예요, 차종이 이게? 이게 뭐지? 이 차가 특히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게 와, 이게 좀 약간, 이게 세핑 같은 느낌 좀, 예. 이게 바로 이제 저희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8세대 5시리즈 중에 가장 첫 전기 자동차인 i5입니다. i5. 가장 첫 출고된 차량이 지금 여기 바로 있는 거고요. i5 1호 차예요? 네, 바로 이거. 아, 진짜로? 네. 굉장한 의미 아닙니까? 이런 건 진짜로? 예? 오늘 왜 이렇게 시끌시끌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냥 축제 날이구나. 축제. 야, 기가 막히네. 오늘 축제 즐기고 네. 한 구경 와요. 같이 노래 좀 한번 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행사를 정말 크게 하네, 정말 크게. 야, 어디부터 가야 되나, 이거. 먹거리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뭐, 왜 이렇게 줄 서 있어요? 여기 뭐, 먹을 거 줘요? 줄 서면 뭐 받아요? 브라우니 받았는데요. 브라우니요? 나쁘지 않지. 가면서 막 줄 서고 싶네. 행사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대기업답게 행사도 크게 하네요. 굵직하게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담는 사람도 담는 거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다 공짜예요? 아, 예. 아, 진짜로? 다 공짜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도. 아, 우리 저기 저 노래자랑 왔는데 이따가 저기 와요. 이거 노래자랑 이거 할 거니까 이따가 와요. 실물 잘생겼어요. 그렇죠, 잘생겼죠. 괜찮아요. 잘생기니까 연예인 하는 거지 뭐. 갑시다. 노래자랑 가러 가. 노래자랑 빨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 셋. 하나, 둘, 둘, 셋, 셋, 둘, 둘. 하나, 둘. 삼성 SDI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부 노래자랑의 분 세림도 반갑습니다. 흔들어 흔들어 조금씩 흔들어줘. 야, 오늘 좋은 날 아니겠어요? 날도 선선하고 국내 최고의 기업이자 회사 우리 삼성 SDI에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못 올 뻔했는데 너무 볼거리가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꺼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잘생겼다 누구지? 고맙습니다. 야, 잘한다. 역시 배운 사람들 좀 달라, 그죠? 전부 노래 잘함을 나는 모른다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아, 모른다. 아, 당당히 손들 좀 마세요. 짜증나니까. 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2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모른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먹고 살다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노래 잘함, 노래를 자랑을 하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6분께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마지막에 돌려서 나온 한 분에게 어마어마한 상품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는 첫 번째로 참가도 하면서 삼성 SDI를 알리겠다 하시는 분, 이건 기회야. 자, 이건 기회야 시간입니다. 알리겠다 하시는 분, 이건 기회야. 앞으로 나오세요. 약간 고필요의 보를 자랑하는 본인 소개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구매 전략팀 신입사원 이승은이라고 합니다. 자, 2주 됐는데 이 삼성 SDI를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까? 역시 삼성이다. 끝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만 좀 하세요. 가장 주목받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배터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회사가 맞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까? 야, 또 물어볼게요. 전동차 기술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 사회를 구현하는 그런 회사가 삼성 SDI가 맞습니까? 오직 삼성 SDI밖에 없습니다. 대단하군요.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삼성 SDI는 앞으로 어떤 회사를 꿈꾸고 있을 것 같나요? 글로벌 탑티어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와우! 이런 대기업들은 좀 가치가 좀 다르잖아요.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주차. 진정성 있고 예. 진심을 다하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은 씨, 혹시 뭐 화장품 안 드리고 뭐 이런 거 아니지? 그래요? 자, 어떤 노래로 이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주시겠어요? 싸이의 데떼츠 해보겠습니다. 이승은이 부릅니다. 데떼 박수로 저기 듣겠습니다. 부연이 23 삼성 SDI 사랑합니다. 야요. 녹탐노지 허 오래간만이지 허 우리 다시 울고 웃고 지지고 먹고 렛츠 럭고 팬데믹스 오버 그래 기분이 오자 다시 기분이 오자 Everybody say 뻑쩍 지근해 걸쩍 지근해 시끌 북쩍 거리네 너무 좋아 북쩍 거리네 동서남북 yeah. 강남 강북 yeah. 모여들어 헬스티에 가자 준비하시고 들어오세요 때때 I like that 기분 좋아 baby 흔들어차 우리 아래로 1, 2, 3, 2, 4 다같이 여러분 2주차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글로라 네. 역시 삼성입니다. 야 부담스러운 거 압니다. 첫 번째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고 가면 두 번째 사람이 쫄게 마련인데 그래도 손을 떠서 남성분이 얼굴이 약간 이 가을에 맞는 발라더가 나옵니다. 얼굴이 발라더예요. 얼굴이 딱 보니까 약간 성시경이랑 폴킴이랑 폴시경 느낌 나요. 얼른 자 본인 소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형 팩 개발 소형 원형 팩 개발 팀에서 입사 부서 배치받은 지 두 달 조금 안 된 강창민이라고 합니다. 올라오니까 좀 떨리나 봐, 그죠? 예. 걸어올 때 손들 때 괜찮았는데 올라와서 이게 사람들 앞에서 보니까 조금 떨리죠, 그죠? 예. 2주 차가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승은 씨가 두 달 차가 보는 이 SID, SDI, SDI 이런 게 옛날 거라니까 이런 게. 자, 삼성 MBTI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 거. 자, 이렇게 떨리는데 저 노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자, 하늘을 달리다. 같이 해주세요. 갑니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네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흘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부서진대도 좋아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이야 와 어떻습니까? 본인 생각 어때요? 제가 들었을 때는 편집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MC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약해요. 일단 나왔다는 것은 초상권을 허락했고 나왔다는 것은 나도 여기 방송에 한번 얼굴 좀 묻히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창민 씨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일 수 있게 하나 정도는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SDI는 어떻게 저기 원하던 회사였어요? 아니면 뚝뚝 다 떨어지고 여기 왔습니까? 저 여기 하나만 지원했습니다. 이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운명이잖아 운명. 맞습니다. 운명. 내 존재감을 내가 방송 나가게 해주는 거야. 애사심 느끼게. 제가 창민 씨 그러면 딱 돌아보면서 삼성 SDI 넌 내 운명이야. 이걸 해주면 돼. 무조건 나가. 이건 무조건 나가요. 창민 씨 같이 불러줘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창민 씨. 아이씨.
아니 지금 다 해줬잖아요. 아저씨 잘 봐. 삼성 자 이거 세윤 씨만 부르자. 하나 둘 셋. 세윤 씨. 삼성 SDI 넌 내 운명이야. 이런 걸 이거 해야 돼요. 어? 이렇게 5초만 쌩 까면 돼.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갈게요. 돌아서서 창민 씨 갑니다. 시작. 삼성 SDI 난 내 운명이야. 갑자기 얼굴 표정. 잠깐만요. 여보세요. 창민 씨 요번에는 웃어도 되니까 5초만 견뎌줘요. You are my destiny까지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자 둘 셋. 창민 씨 삼성 SDI 넌 내 운명이야. 운명의 게스트 오늘의 게스트 린입니다. 다시 허락한다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볼 수 있다면 내 지난 기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대 불러 You are my destiny 그댄 You are my destiny 뒤에도 저 잘 보이나요? 안녕. 내 곁에 다가와 줘요. 나 아직 사랑한다면 두 눈에 고인 눈물이 그대를 원하죠. 사랑해요. You are my destiny 그댄 You are my destiny 그댄 오늘의 게스트 린 씨 모셨습니다. 아! 장민 씨가 우리 린 씨의 오프닝을 열어준 분이에요. 네, 아우 너무. 린을 소개한 거야. 아,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네.
제가 뒤에서 좀 물어봤거든요. 네. 린 씨를 좀 좋아하느냐. 뭐 혹시 뭐 그냥이다 그럼 내려가고 너무 좋아하면 그냥 추억을 좀 만들 수 있는 기회 주겠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너무 좋아해요. 막 그래서. 그래서 린 씨 좋아해요? 뭐 원하는 게 혹시 있어요? 뭐 린 씨 만나고 하고 싶었던 말 뭐 이런 거? 아 사진 한번 마이크 대고 마이크 뭐, 쓰라고 있는 거니까 고장났네. 자 사진 한번 찍게 사진. 자 우리 삼성 SDI를 찾은 린 씨입니다. 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인사.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냥 발라드 부르는 가수 린입니다. 반가워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공연이 코앞이라 공연 준비하고 있고요. 뜨개질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렇죠. 산책도 하고요. 계절이 워낙 좋으니까. 네. 그리고 또 10월 11월은 무대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특히 저는 발라드를 부르다 보니까 너무너무 쉬지 못하고 일했는데 근데 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즘 린 씨 근황 키워드가 금주와 뜨개질 뭐 이런 거예요. 술을 워낙 좀 애주가이시니까. 네, 술 너무너무 좋아요. 좀 줄이시는 거예요? 요즘에 좀 주량이 줄었다 뭐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 아니 제가 좀 네. 이렇게 살이 좀 빠졌는데 네. 살이 빠지면서 술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아, 자존심 상해서 못 마시겠어요. 아 근데 뭐 똑똑하다고 해서 계속 먹는 건 아닙니다. 친구가 장난 예 똑똑하다고 해서 뭐 다 먹고 안 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피지컬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이도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적당히 해야죠 이제. 적당히 맞아요. 네. 적당히. 그래도 맹수는 맹수잖아요. 조금씩 튀어나오겠죠. 마이 데스티니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대박입니다. 명곡은 명곡이고 별그대의 마이 데스티니 그리고 해품달의 시간을 거슬러. 오 OST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건 뭐예요? 시간을 거슬러도 짧게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되지. 감사합니다.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오, 씨, 털 섰어, 씨. 우와. 아이고. 저는 뭐 예전부터 이제 알고 노래 너무 좋아하지만,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좋은 소식도 있잖아요. 신곡 디테일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언제 나오고 몇 시에 나오고 뭐 어디 공개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11월 3일 오후 6시에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며칠 안 남았죠. 시간, 예. 내 마음은 빛을 닮아라는 곡이고 저는 요즘 저의 최대의 플렉스가 진짜 뭐 좋은 옷 사고 막 가방 사고 이런 것보다 네.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고 부르는 일이에요. 돈이 꽤 들기도 하지만 그런 네. 것과는 별개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때 저희 팬들은 가장 행복해하고 그래서 그것에 걸맞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내일 모레가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11월 3일 예. 발매일이. 혹시 맛보기로 조금 불러드릴까요? 아직 나오기 전이지만 그대 눈부셨나요? 새어나간 내 맘에 그대 눈부신가요? 새어나간 내 맘에 한 번은 야. 이게 린 씨의 대단한 매력 같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간 몰입이 야 대단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뒤에 분수 소리랑 린 씨 목소리만 들렸어요. 대단합니다. 11월 3일 날 나오니까 꼭 많이 들려주시고요. 공연도 공연합니다. 네 공연도 좀 쭉쭉 홍보합시다. 그럴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면 네. 와주세요. 11월 18일 19일 양일간 서울 5초에서 네. 네, 뭐 가수 린 공연만 쳐도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데 혹시 저한테 네. 마음이 가신다 이러면 한번 놀러와 주십시오. 그리고 12월 9일에는 부산에서도 하는데요. 야, 예. 재밌는 거 많이 해요. 네, 많이는 안 남았다고 합니다. 저도 들어봤더니 이제 여러분과 린 씨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린에게 해주세요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린 씨와 듀엣한 게 소원이에요. 오. 만약에 많은 곡이면 소원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든지 나오세요 여러분. 덤비세요. 뭔가 거대한 부탁을 갖고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아까 손을 먼저 들고 계셔가지고 화장실 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좋습니다.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자 우리 형님
안녕하세요. 네. 조수봉 씨 팬입니다. 아, 나도 아, 진짜요? 나도인데 저 진짜 제 웃음 버튼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아, 본인 소개 부탁해요. 소영 사업부 영업 1그룹의 최재현 프로입니다. 손을 뭐 입이 들고 있어. 입이 내가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자, 어떤 부탁을? 듀엣을 너무 해보고 싶어서. 와우. 어, 진짜? 너무 좋죠. 어떤 노래? 그대 안의 블루. 아, 가능합니까? 아, 아, 그래 좋습니다.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난 눈을 감아요. 비가 그대 모습 사라져. 이제 어둠이 밀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어땠어요? 듀엣 하면서? 평소에 항상 듀엣 해보고 싶다라는. 오, 어, 진짜 평소에도? 오늘이 방.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 귀여우셔. 나이도 동갑이에요. 아, 아, 그래요? 친구야, 반가워. 야, 둘이 동갑내기 친구. 자, 다음 분! 누가 또? 아, 자, 뒤에 여성분도 계시고. 베이지 컬러 여성분. 여성분, 예, 거기 여성분, 예. 어머! 아름다워라. 어머, 좋은 신발 신었다. 역시 그러니까. 본인 소개. 구매 팀장님 비서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이아연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뽑히니까 너무 좋아하는 게 보여가지고. 네, 맞아요. 린씨의 매력은 뭡니까? 일단 너무 예쁘시고. 네. 북극도 너무 과찬이십니다. 네. 자, 어떤 부탁을? 제가 어렸을 때 가수의 꿈을 키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랬구나. 언니 노래를 네.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어. 무슨 노래 연습했어요? 저 사랑했잖아. 어머 세상에. 어, 사랑했잖아. 그래서? 같이 조금 어, 같이 해주실 오, 수 좋아, 있는지. 좋아, 좋아. 제가 코러스 열심히 할게요. 네. 아연 씨 목소리 요청해 듣겠습니다.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날 낯설 만큼 차가운 네 목소리를 들어도 바보처럼 난 너를 못 잊어 이렇게. 아연씨 너무 떨리죠? 네, 손이 너무 떨려요. 네. 떨리시는 것 같았어. 안 떨고 너무 막 이렇게 막 이래도 약간 꼴보기 싫어. 그것도 꼴보기 싫어요. 어. 나도 뭐 어디 MC 보러 갔는데 막 이러고 올라가서 하면서 막 이렇게 나보다 더 웃기게 막 나 이기려고 막 이런 거 있어. 오, 진짜. 그래, 그냥 너무 순수하게 그 떨림이 전해져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영광입니다. 아니, 아닙니다. 자, 이제 라스트 한 분입니다. 라스트 한 분. 자, 미친 듯이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자, 저분 갑니다. 예, 검은색. 예. 다른 사람 다 위아래 했는데 저분은 양옆으로 해가지고 이게 바운스가 있었어요.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본인 소개. 소형 원형 개발 2그룹 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진. 네, 외자예요. SES. 어, 어, 진. 네, 어, 오케이, 좋습니다. 유진스네. 유진스네. 적당히 해야지 좀. 너무 재밌지 않아요? 미안해. 어떤 부탁입니까? 그냥 저를 보면서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불러주실 수 있나? 솔로예요? 아, 아니요. 아니야 괜찮아 피쳐. 나도 결혼했으니까 이해해줄 거라고 믿어. 아니 있구나. 사내 커플이에요. 아, 아니야 카메라 보고 한 거. 어, 서로 짝이 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내 자기야 내 여보야 내 사랑아 너를 생각하면 어쩌면 꿈을 꾸는 것 같아.
자기야 내 자기야 내 여보야 내 하나뿐인 사랑 나를 지켜줘 손 안 집어넣어? 가만있어 나를 빛나게 해줘요 사랑해요 야 어떻습니까? 여자친구가 좀 화난 것 같은데 어 사랑해 오랜만에 들으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 노래가 네. 슬픈 발라드 뭐 이런 것도 어울리지만은 찰랑찰랑이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아, 오랜만에 그랬어요? 들으니까 어. 예 이제 아쉽지만 끝곡을 어, 부를 그럼, 때가 왔어요 그럼 그 노래 부를까 봐요 어 자기 여보 사랑해를 네. 좋다고 하니까 오케이. 우리 자 그럼 살랑살랑으로 한번 이 노래를 저 불러주신다고 하는데 괜찮죠?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춥지 않으시죠? 다행이다 박수 웃을 때마다 날 녹이네 하트 모양 같은 가슴 뛰는 그 입술에 내 입술이 다가가 한꺼번을 주면 살짝 내 손잡아 나를 안아주는 너야 눈송털같이 부드러운 그 목소리로 같습니다. 살랑살랑 그냥 미소가 쭉 나오게 만드는 그런 노래 오랜만에 듣기 더 좋네요. 예. 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룰렛 추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요 근데 특별히 룰렛을 추천해 주신 분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지원하고 지금 모실 분입니다. 최우 대표이사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이야 자 2주차 대표 이사님 인사해 일어나서 빨리 대표 이사님 네 우리 2주차 흥이 넘치는 신입입니다 누구든 해야 됩니다 본인 소개 본인이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유로입니다
코로나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3년간 이런 행사를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뜻깊은 행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게 같이 협력해서 좋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와주신 우리 가수린님께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저도 왔습니다. 이렇게 흑역게 해주신 네. 대표님 저도 왔어요. 문세윤 네, 예, 예. 사회자님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룰렛 추첨할 텐데 오늘은 좀 선물이 다르죠? 대표님 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오늘의 선물은 바로 우리 부서 전부 노래자랑 시상 100만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대표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 바로 갑니다. 바로 갔어요. 어떡해. 와, 뭐야, 이거 감수봐. 어머. 잠깐만. 또 판정을 좀 해주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야, 대표님 보실 때 가운데라서 거기 한번 보세요. 자, 누굽니까? 자, 유진 씨, 그리고. 네, 유진 씨입니까? 유진 씨. 유진 씨, 앞으로 나오세요.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는 유진 씨. 네.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유진 씨, 축하드리고 그거 들고 옆에 예, 좀 계셔주시고. 좀 억울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 팀 더 하죠. 한 팀 더 돌립니까? 예예. 예. 대표님이 100만 원 더 쏘시겠답니다. 바로 그냥 100만 원 생각합니다. 이거 바로 돌리셨어요. 자, 뒤로 또. 또 승은 씨예요. 이승은 올라오세요. 야망이 있는 우리 이승은 100만 원. 어린 씨 오늘 어떠셨는지. 사실 여러분들 박수 소리랑 따뜻한 눈빛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귀한 마음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전부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노래 잘하면 외치면서 끝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예,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전부! 고맙습니다. 자, 린씨와 함께한 삼성 SDI 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부 노래자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화이팅!